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경제가 교육 과정은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6단계인 경락잔금 대출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면서 부동산 공부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사고 팔아본 경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동산 시장의 일부인 경매를 공부하여 바로 투자한다는 것이 서툴기만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중요하듯이 경매 투자도 시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실전 경매 투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낙찰을 받으셨다는 의미이고, 낙찰 후에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합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신 것이고, 이어서 대출부터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건 검색. 2. 시나리오. 3. 시세조사. 4. 현장조사. 5. 낙찰가 결정법. 6. 경락잔금 대출. 7. 명도, 8. 수리 및 임차.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낙찰을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낙찰 후에 처리 및 진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낙찰 이후 진행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낙찰자는 당일에 낙찰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낙찰 영수증은 경락잔금 대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얻습니다. 지위만 얻었지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이 매각 확정까지는 낙찰일에서 7일, 매각 허가 결정까지도 또다시 7일, 총 14일이 걸립니다. 이 경매 낙찰로 인해 이의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경매의 검증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기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교육 영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경지가 부동산 경매 실전 교육 총 8단계 교육 영상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실전 투자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열심히, 그러나 꾸준히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 영상 또는 전체 영상 시청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교육 비용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경매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